찬산이 약산이 집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조카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산행을 할 건데, 여기 네, 쌍쌍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네요. 네, 오늘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산행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버섯 산행보다도 데리고 올라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루 동안 다니면서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와. 네, 산행 시작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 20번 이상은 쉬었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좀 산행하는 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달려서 네타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너머 쪽을 올라갈 건데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오늘 네타리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네요. 조카가 저렇게 체력이 방전이 됐어요. 벌써 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오늘은 네타리 버섯을 만난 게 없네요. 지금 저기 건너편에는 사람이 한 분이 다니고 있어요. 한 분이 다니고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뭐 지금 산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뭐 네타리 버섯 만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거 네타리가 나왔던 자국인데 벌써 말라서 떨어져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서져 있죠. 지금 올해 일찍 나온 느타리 버섯들은 이렇게 말라서 다 부서져 내렸습니다. 벌써 늦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느타리가 많이 나왔었네요. 위에도 보니까 느타리가 붙어있던 자국이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도 느타리가 나왔던 자국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뭐 다 떨어져서 부서져 버렸지만 오늘 아직까지는 네타리 버섯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건너편에는 사람이 한 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네타리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왜 여기 가방에 가져온 거야? 야. 뭐야 이거? 원래 산성이 그런. 아 빨리 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냐? 어. 아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잡아봐. 아 조용히 빠지려 해줄까요? 아 배고파. 아, 밥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산에서는 항상 뛰어다니면 안 되고, 어? 항상 앞을 확인하면서 다녀야지. 어, 진짜 나가고 있으니까 좋은데. 아까 안 되는데. 못하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네요. 아, 이거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유. 오늘 뭐 그냥 등산하다 생각하고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데 한 30분 걸려요. 갔다 온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모터리 버스를 따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터리 버스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 네,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느타리 버섯이네요. 아이, 진짜. 오늘 산행이 쉽지가 않네요. 여기 보면 지금 방건조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예, 이것도 이런 방건조 상태도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버섯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좀 이렇게 남아있죠. 네, 요거 일단, 요거는 아랫부분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채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만난 느타리고요. 아유, 진짜 오늘 느타리 보기가 쉽지 않네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다녀서. 느타리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유, 예, 오늘 첫 번째 만난 느타리 요거 하나 일단 채취를 했습니다. 아, 오늘 여기 두 번째 만난 느타리네요. 아,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몇 시간을 산행을 해서 오늘 만난 두 번째 느타리. 오늘 뭐 크게 느타리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있네요.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아, 이것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데.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깨끗하죠? 이렇게 겨울 되면은 느타리 버섯들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갖고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용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 이리로. 우와, 그렇지. 아, 오늘은 느타리가 보기가 힘드네요. 에이, 진짜. 아우, 예쁘다. 아우. 아, 여기 아주 싱싱하고, 예쁘게 올라와 있네요. 아, 보세요. 아,
진짜 깨끗하고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아, 예, 느타리 버섯 오늘 만나기가 힘드네요. 아, 힘들고, 아, 또, 아, 함께 조카를 데리고 산행을 하다 보니까, 아, 쉽지는 않아요, 산행이. 예, 요거를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네요. 방금 전에 밥을 먹였는데 기운이 없어서 쩔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아 오늘 산행이 너무 웃기고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바닥에 보면은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산행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올라있죠. 아 버섯 산행이 아니라 등산이에요. 등산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아주 진짜 아주 깨끗하고 윗면도 이렇게 아주 싱싱하죠. 예 오늘은 느타리는 많이 만나지는 못하고 있네요. 예, 이거 담고서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힘들다. 야 빨리 올라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말고 그래야 응? 산행을 편하게 해야지 힘들게 그렇게 산행을 하면 되냐 진짜. 아 저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15분, 10분 이상 걸리네요. 에이, 참 큰일입니다, 큰일. 아니, 뭐, 운동화가 워낙에 미끄럽기도 하지만은, 산을 타보지 않아서, 저래고, 한 자리에서 저러고 있네요. 이게 산 타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오늘 완전히 꽝이네요, 꽝.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가버렸습니다. 빨리 와! 느타리가 있는데, 다 건조가 되고, 망가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벌써 다 망가졌네요. 네, 이렇게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 아깝네요. 많이 붙어 있었는데 다 망가졌네요.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에 느타리가 조금 보이는데 뭐 작아도 깨끗하네요. 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지금 건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둬도 이렇게 부서집니다. 예, 막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흰욱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 이렇게 막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조금 보이죠? 좀 먹기는 좀 그렇고,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겨울 되면은 신옥병들은 거의 떨어져요. 막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워진 다음에 채취를 하면은 또 깨끗한 거를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네. 더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느타리버섯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올라왔던 것들은 이렇게 건조가 돼서 막 부서져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느타리버섯도 올해는 끝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내려와. 얼마 동안 여기서 기다려야 돼? 빨리 내려와. 여기 길이잖아, 길. 운동화가 등산화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중심을 잃으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엄청 미끄러워요, 운동화는. 그래서 요즘 산에 옛말에는 다니지 않는 게 좋겠죠. 아, 나뭇잎이 다 없어졌어. 아이, 나뭇잎이 이렇게 많으니까 미끄러지게. 바닥을 보고 다니, 바닥을. 네, 오늘 하루는 뭐 등산한다 생각하고서 산행을 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산행을 하다 보니까 뭐 산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뭐 느타리는 몇 개 조금 봤지만 느타리버섯은 조금 봤고요. 느타리버섯 뭐 따려고 마음 먹으면 열심히 돌아다니면 또 많이 보겠지만 오늘 조카를 데리고 산행을 하다 보니까 뭐 느타리버섯 산행할 시간이 없네요. 산행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잠깐 산행을 했지만 예, 이제 느타리버섯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버섯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이제 기존에 채취했던 것들은 거의 방문제 상태로 날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느타리버섯도 올해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방건조 날씨가 워낙에 따뜻하다 보니까 방건조 상태로 있다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늦게까지는 느타리버섯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야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내년 봄까지도 있는데 올해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보면은 아마 싱싱한 게 느타리버섯도 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은 그냥 등산 겸 잠깐 산행을 했고요. 다음에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초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